아, 네, 안녕하세요. 무인차 팀의 안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방학습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차 전방 카메라 이미지에서 지도학습을 통하여 어쿠팬시 그리드 맵을 만들게 됩니다. 이 어쿠팬시 그리드 맵을 입력으로 하여 가지고, 이제 저희가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지도상에, 어쿠팬시 그리드 맵 상에 루거이드 포인트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루거이드 포인트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X축, Y축에 대한 이제 분산까지도 같이 이제 네트워크의 출력으로 구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방학습을 한 번만 딱 수행했었을 때 이제 스테이트가 조금 노이즈하거나 환경이 다른 걸 맞닥뜨리게 되거나 훈련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그런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비헤비어럴 클로닝 액션이 세이프하지 않거나 뭐 충돌에 가까운 아웃풋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시로 지금 아래와 그림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네트워크에서 출력한 루거이드 포인트고 이제 그와 동시에 전문가가 이제 마우스로 루거이드 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무래도 장애물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충돌이 가까울 것 같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노이즈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도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 그리고 차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차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액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런 스테이트의 노란색 점인 익스퍼트 액션을 새로 라벨링해서 기존 데이터와 합쳐서 다시 훈련하는 대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거 알고리즘의 간략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비헤비어 클로닝 폴리시와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 샘플링, 훈련된 폴리시의 수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DI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얻었던 데이터와 추가로 얻었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네트워크를 다시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 과정을 쭉 반복해서 휴리스틱하게는 사람이 판단하에 혹은 어떤 정량적 평가하에 원하는 폴리시가 얻어졌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대거 이터레이션을 멈추고 그 폴리시를 리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거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추가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으느냐,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모으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거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왔고,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훈련되었던 폴리시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단계는 주차장을 한번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나온 액션과 앙상블 대거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같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액션이 이제 같이 동시에 구해집니다. 세이프 대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차이를 구하게 되고 앙상블 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일 때 이제 익스퍼트 액션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된 폴리시 액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냐라고 하면 이제 기존 오리지널 바닐라 대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대거 이트레이션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제 네트워크, 이제 폴리시 액션이 점점 많이 쓰이고 익스퍼트 액션이 덜 쓰이는 그래서 네트워크 액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세이프 대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액션 디스크리펀시의 인계 값이 특정 값보다 높아지면 이제 로봇의, 아이고, 전문가의 액션이 쓰이고, 짱상블 대거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분산까지 커지게 되면, 이제 로봇의, 아 전문가 액션이 쓰이고, 이제 HG 대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판단하에 이런 정량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개입하면 되겠다 하면 개입을 하고 그때 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 중에서 앙상블 대거를 이용해서 제가 실차해서 테스트를 쭉 했었습니다. 지금은 훈련된 폴리시, 비헤비어 클로닝을 통해서 훈련된 폴리시를 빨간색으로 같이 실행을 하면서 이제 마우스로 동시에 이제 로그이드 포인트 액션을 더 찍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제 폴리시 액션으로 주행을 하고 데이터 모으지 않고 이 차이가 크게 되면 거리 차이가 크거나 분산이 크게 되면 이제 익스퍼트 액션이 차에 제어로 쓰이고 데이터가 모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이제 광교 주차장을 완벽히 주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 대거 이터레이션을 5번 정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왜 5번 정도 수행이 필요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정확도가 낮은, 높은 액션 디스크리퍼시 데이터를 더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모으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개입이랑 노력이 많이 요구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5번 정도로 얻는 게 아니라 적게 얻어지더라도 이제 익스퍼텍션을 더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웨이티드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로스 펑션 앞에 웨이트라는 게 곱해지는 형태입니다. 이 웨이트의 형태는 이제 타우에 대해서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타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션 디스크리펀시고 폴리시의 아웃풋과 이제 엑스퍼트가 찍어준 아웃풋의 단순한 차이를 노멀라이즈한 값입니다. 거기다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곱했고, 이 타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로스 값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앞에 1이라는 숫자로 곱해서 이제 로스 펑션에 좀더 비례하게 되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1의 효과로 이제 훈련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잘 모방하지 못한 타우만큼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변화량, 보통 말하는 훈련 정도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이거를 더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스테이트와 액션만 모았는데 이제 스테이트 액션에 타우까지 같이 페어해가지고 웨이트를 먹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거로 모은 추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에서도 훈련이 불충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추가 데이터의 스테이트와 유사한 모든 웨이트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훈련이 불충분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웨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시로 비헤비어 클로닝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대거를 한번 수행했을 때 이제 폴리시가 충분히 학습 못하여서 오답을 냈었고 이제 이런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디스크리퍼시를 페어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될때 같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닝 되고 나서 또 이렇게 훈련시켰음에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큐펀시 그리드 맵을 스테이트로 했기 때문에 이 이진으로 구분된 아큐펀시 그리드 맵의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거는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인덱스 맵이라는 알고리즘이 많이 쓰여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뭐 인기값이 70% 이상일 때뭐좀 많이 유사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인기값을 두고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웨이트 대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칼라라는 시뮬레이터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비헤비어 클로닝도 수행을 했었고 이제 다른 여러 대거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로스 펑션에 이제 알파 값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타우 값이 뭐 0에서 1의 분포를 가지지만 보통 제가 실제로 했었을 때는 한 0에서 한 0.2 이 정도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낮은 값을 가져가지고 조금 더 높여주면 어떨까 이 차이 값을 반영하는데 알파를 여러 개를 두고 accuracy라는 걸 제가 정의를 해가지고 이 accuracy는 1 빼기 타우 이런 값입니다. 얼마나 이제 액션을 잘 따라하느냐 이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0이면 이제 웨이트 대거가 안 먹혀진 거고 1, 2, 3, 4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키워가면서 accuracy를 봤었습니다. 근데 뭐 10부터 대충 한뭐 3, 40까지는 적당히 이제 효과적이었고 오히려 넘으면 약간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뭐 그런 것 같은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10 정도면 효과적이겠다 하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라에서 수행한 결과고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헤비어 클로닝만 수행한 거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상블 대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상블 대거에 웨이트가 적용된 그런 결과입니다.
비헤비어 클로닝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에서 충돌이 일어났었었고, 장상물 네 건은 세 군데, 웨이트가 추가된 거는 완주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상물 대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안전한 폴리시를 얻게 되었었고, 이제 웨이트 대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에 따라 성능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의 대거 이터레이션, 한 번의 전문가의 개인만으로도 이제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대거뿐만 아니라 기본 대거에도 적용을 시켰었을 때, 같은 이터레이션에서 충돌 횟수가 더 적게 나타났었고, 세이프 대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세번 정도 이터레이션이 필요했지만, 웨이트를 쓸 때는 한 번의 이터레이션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었고, HG 대거는 두 번인데 한 번, 왕상물 대거는 세 번인데 한 번,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텀 과제를 하면서 이제 민수 학생이 이제 파킹 패스 플래닝을 얼마나 더 빨리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타겟 트리 알고리즘을 좀 기존 연구에 있는 걸 구현했었고, 김민수 학생이 RRT 스타 버전으로 좀 구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개선한 연구가 있는데, 그의 백그라운드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트리라는 거는 파킹 스페이스 쪽이 좀 좁으니까, 좁은데 RRT 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타겟 트리라는 이제 부채꼴 형태의 트리를 미리 가생성을 합니다. 가생성을 하고, 전체 지도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는 비율과 타겟 트리의 샘플링이 놓이는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초록색 샘플들이 뻗어나가고 쭉 뻗어나가다가 타겟 트리에 샘플된 것과 거리 차이가 많이 크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잊고 이제 RRT 패스 하늘색과 타겟 트리 패스 초록색을 최종적으로 이어가지고 RRT 서치는 이 정도만 되게 돼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타겟 트리 버전은 한 번만 만나면 패스가 리턴됐었는데, 민수가 제안한 거는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제한 시간 내에 여러 개 패스가 랜덤하게 셀렉될 수 있으니까 그 패스를 다 어펜드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짧은 경로만 리턴을 하자라는 방법을 제안해서 좀더 옵티멀에 가까운 패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리를 확장하면서 RLT 트리의 끝 노드와 랜덤하게 샘플된 타겟 트리 노드 간 거리가 가까운지 확인하는 게 이제 랜덤한 샘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 트리아에서 이 만나는 지점이 랜덤하게 선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단점이냐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0.1초 동안 패스 플래닝을 진행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타겟 트리와 RRT가 만난 지점이 이제 랜덤하게 계속 썰렉이 되다 보니까 패스가 이제 가장 짧은 패스에 한 번에 이제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옵티멀에 가까운 패스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 결과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예상해 보면 경로가 짧게 탐색될 확률이 10초일 때는 조금 높았고 0.1초일 때는 조금 낮은 이런 결과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제 RRT 플러스 타겟 트리 원래 기존 알고리즘을 한 100개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되, 그리고 RRT 서치 스페이스를 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타겟 트리 경로가 가장 긴 경로에서 RRT 경로와 타겟 트리가 만나는 지점, 이런 지점들을 라벨링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어떨까. 입력은 이제 여기 보이는 아큐판식 그리드맵을 입력으로 하면 스타터 골도 이제 충분히 의미 있게 반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출력으로서는 이제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제 지점뿐만 아니라 분포까지도 학습합니다. 이제 분포가 높으면 아무래도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훈련된 이제 아웃풋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타난 패스 플래닝입니다. 100번 정도 수행했었을 때, 이제 100번 정도 수행하면 기존 방법도 최소한의 거리를 가지는 패스를 찾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분산이 너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팬텀 차량으로 실험했었을 때, 이제 패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패스를 플래닝하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줄이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방법으로도 이제 분산이 낮은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래닝이 필요한 상황에서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거의 이제 변화가 없게끔 패스가 계속 생성이 됐었고, 왼쪽은 이제 좀 다르게 패스가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효과를 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네. 그, 러닝을, 그, 이런 상황에서 해놓는 거죠, 미리? 아, 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러닝을 했던 겁니다. 그 러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쪽에서 더 샘플링을 많이 하는 건가요? 바이어스 샘플링이니까. 아, 네네네. 바이어 샘플링을 전체 트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트링 그대로 있고, 아, 네네. 그대로 있고요. RRT를 할때 약간 샘플링을 저쪽에서 많이 한다. 그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약간 헷갈리는 게 저게 그 러닝을 해서 저쪽에서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좀 배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면은 그냥 경로 자체를 학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학습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약간 애매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지점에 대해서 뭐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경로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이 지점이 항상 뭐 untrained environment에서 로부스트하게 나타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나는 그렇게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이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차할 때는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거를 매칭시켜서 그거에 학습된 데이터를 쓰는 건가요? 학습을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약간 이해가 잘안 가요. 뭐 경우가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각각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차 상황에서는 ABCD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거기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맞네요.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트레이닝은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큐퍼시 그리드 맵과 라벨링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오큐퍼시 그리드 맵을 입력으로 하게 됩니다. 뭐 매칭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큐퍼시 그리드 맵을 입력으로 하면 이 지점이 나옵니다. 분석과 함께.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망하는 케이스는 없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래서 안 제가 해봐서. 실차 실험을 충분히 해봤었는데 이제 망하는 케이스가 저는 제가 봤을 땐 없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이어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딱이 지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 주변을 좀 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뭐제 성능이 말은 이제 엉뚱한 곳에 바이어스를 많이 주면 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죠. 그럴 것 같았지만 일단 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이게 뭐, 타겟 이렇게, 트리 내에서 네. 티피컬한 경우에 많은 경우로 트레이닝하면 된다, 이런 거지? 네, 뭐 되려나? 그렇다고 잘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이게. 잘 될지.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잘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다잘 될지가 약간, 뭐, 장애물도 있고, 막 이러면. 네,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바이어스가 이 정도 지점이다라고 아웃풋이 나와도 타겟 트리 이 지점에 나와도 제일 가까운 타겟 트리 근처에 샘플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타겟 트리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엄청 망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지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타겟 트리들을 이제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성능이 좀 극대하게 잘 나온 경우고요. 다음 그것도 이제 극대하게 잘 나온 거고,
이 경우는 그렇게 극대하게 잘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트레이닝되지, 아, 이것도 트레이닝된다. 저 숫자는 되게 좋네. 그래도 이게 이제 효과는 볼 수는 있었습니다. 미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분산이 이제 편차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네. 그래서 0.01초라는 시간에도 이제 파킹 패스를 뭐 이렇게 플래닝하는 데는 문제 없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텀 AI 실차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이어스 타겟 트리가 아니라 그냥 RRT의 타겟 트리를 사용한 거고, 이때 플래닝을 원래 목표는 저희가 한 1초 정도를 목표로 두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1.5초로 두고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차가 심했었기 때문에 세 번의 경로 계획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중에서 전후진 전환 지점이 가장 적으면서 또 가장 짧은 경로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추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은 네 바퀴 속도를 사용하는 데드레커닝을 사용했습니다. 3배속을 한 거고요. 이전에 저희가 그랜저에서 파킹 실험한 것보다는 저희가 뭐 스티어링 펑션에 대한 튜닝도 많이 해가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끊기네요. 영상이 좀 끊기네. 아, 네, 지금 제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어쨌든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차를 얼추 할수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었을 때 정확한 주차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이유가 파킹 포즈의 인식 오차가 있기도 했었고, 이미지의 그 왜곡이나 뭐 인식 성능의 한계에 의한, 그리고 가장 큰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완료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인식을 정말 잘하는 것보다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잘해보자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리플래닝을 좀 계속 해보자 라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고 볼이 있으면 멈추고 플래닝을 하고 패스 플래닝 한 다음에 이제 계속 그냥 그 패스만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똑같지만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제 패스 트래킹을 하는 도중에도 현재 포즈와 이전 포즈의 거리 차이가 크거나 그리고 주차영역 근처에서는 이제 멈추고 리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주차영역 근처에서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지 왜곡이 심하고 인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반영하다가는 오히려 더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영역 근처에서만 거리 차이를 보고 리플래닝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후진 전환 지점에서 이것도 멀리 있는 경우는 아니고 주차 지점과 가까운 경우만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차량의 현재 커런트 스티어랑 벨로시티에 따라서 충돌 위험이 커지거나 혹은 경로를 잘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경우에서는 멈추고 리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골이 인식되지 않으면 플래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리플래닝을 하지 않고 이제 이전 골과 지금 골의 거리 차이가 뭐 거의 비슷하면 뭐다 굳이 리플래닝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식하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원래 하던 방법인 이 전체를 바운딩 박스 트레이닝하는 게 있었었고,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이 크로스 포인트, 이제 코너 포인트를 이제 따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안쪽.
그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두 점만 있으면 이 파킹 포즈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트레이닝 시켰었고, 그리고 이가 점과 점 사이에 이제 이 파킹 선에서 이 디귿자 쉐이프를 좀더 매칭시켜가지고 파킹 포즈를 따라내는 방식을 또 사용을 했었습니다.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었었는데,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충 어느 환경에서도 적당한 성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항상 에큐레이트한 이제 답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차가 박스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후진 주차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었고요. 코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이제 장점으로서는 이제 분산이 좀 적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점은 찾는데, 그러나 이 점에서 이제 가장 정확한 중심의 점은 좀 찾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디귿자 쉐입을 선과 매칭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때 선의 인식이 정확하고 이미지 왜곡이 없으면 100%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이런 왜곡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큰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리디하게 이 탐색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느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코너 포인트 방법이 좀 무난하겠구나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영상이긴 한데. 지나는 와중에도 코너 포인트 방법은 계속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서, 골을 찾을 수 있었었고, 코너 포인트 사이에서 탐색하는 쉐이프 매칭이 정확할 때도 있고, 안 정확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리플레이닝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때는 리플레이닝 이제, 쪽을 잠깐만 좀 보여줄래요? 리플레이닝. 그치? 앞페이지. 지금 리플레이닝이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퍼셉션에 한번 있고, 페이스플레이닝에 한번 있고. 이게 퍼셉션에는 뭐라는 거죠, 지금? 이전에 인식된 파킹 골과 이제 지금 계속 인식되고 있는 골의 이제 거리 차이를 계속 보는 겁니다. 아, 이전과 지금. 네.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제어에 관련된 거고. 정해진 지점이랑 충돌 위험이랑 오차를 보게 됩니다. 이거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리플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로 생성은 RRT랑 바이어스 타겟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은 플래닝 제한 시간은 0.01초 동안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뭐 시간이 짧다 보니까 10번의 경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었고, 이때도 더 늦은 지점이 가장 적으면서 짧은 경로를 선택하였습니다. 때는 멀리 있는 지점이어서 리플레이닝은 전후진 지점이라도 리플레이닝을 안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미지 왜곡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돌 위험이 아까 있었었기 때문에 리플레이닝을 하고, 이 지점에서는 가까웠고 전후진 지점이어서 리플레이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파킹 포즈의 거리 차이가 컸기 때문에 멈춰서 리플레이닝을 한 겁니다. 이때는 파킹 골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됐고, 전후진 지점에서 리플레이닝을 하고, 이때는 이전 골과 지금 골의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패스를 따라갔습니다. 네. 이제 이전에 리플레이닝이 없는 결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차 파킹 포즈 안에 잘 온라인 돼서 들어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리플레이닝 실험 결과입니다. 이건 3배속한 결과입니다. 차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